자, 정확히 이틀 전 영상에서 조만간에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좀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 쭉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참 민망하지만은, 뭐 올라가니 잘 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쭉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325불, 한때는 9,000불대 초반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정말이 암호화폐 방송이라는 것이 쉽지 않구나. 나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이 와버리니까, 판세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좀 망연자실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왠지 이번 하락, 그렇게까지 나쁜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지나갔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 비트코인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호재 소식 또한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하락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비트코인이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산이라면은, 어쩌면은 이번 하락을 반기면서 매수 찬스로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이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지만은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6%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6% 떨어졌어요. 이건 뭐 우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비트코인과 증시는 따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함께 떨어지고 있는 오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소식이 돌아다녔는데, 저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이제 도난당한 비트코인들 있죠? 어제 갑자기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 하락이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소식도 전할 걸 그랬어요. 저희가 넘겼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있으면은 이 조그만한 거라도 이제 전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양도소득세, 바로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주식, 부동산 거래와 같이 양도 차익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특히 거래소를 통한 이용자의 거래 내역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정부로서도 개인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해야 하는 기타 소득 적용보다는 이 정확한 거래 기록을 사용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 후에 국회에 제출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뭐 수익을 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는 저도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웃기는 것은 정부도 개인 투자자들을 마냥 믿지만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자발적 신고에는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좀 재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암호화폐 매틱에 관한 것인데요. 매틱 같은 경우는 메인넷이 여러 개가 출시가 됩니다. 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출시가 되는데, 이 다음 메인넷이 이 6월 29일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전 6월 15일부터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테이킹 서비스 적용과 함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점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 암호화폐 하드웨어 월렛 제조업체죠. 레저사에서 암호화폐를 관리할 때 사용하게 되는 앱인 레저 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그 레저 라이브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바로 구매 및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다는 업데이트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드웨어 월렛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링크를 밑에 달아놓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고 혹시라도 사용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새로운 18종의 코인을 상장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알아보고 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지금 현재 목록에 있는 코인들의 약간씩 펌핑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좀 유명한 코인들을 살펴보자면은 디지바이트, 렌, 시아코인, 그리고 비체인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비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몬스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 다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만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코인베이스 상장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장 되겠다라고 100%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18개의 암호화폐들 중에서 상장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은 비체인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코인 이 뒤저바이트. 이들 역시 몇년 전부터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고 싶다라고 열렬한 의사를 표현했었는데요. 이번에 상장될 수 있기를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수탁 업체를 자회사로 하나 또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테더 수탁 업무를 맡겠다라는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를 시키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일단 삭제를 하긴 했는데, 삭제를 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태도의 거래량이 꽤 많이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어째서 관련 트윗을 올리자마자 삭제를 했을까? 지금 뉴욕 검찰청이 아직도 태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업데이트는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눈물과 웃음,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함께 가득 찬 비트코인의 세계,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암마페 헤지펀드 3LO 캐피탈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지분 6.26%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2100만 개 이상의 GBTC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2230개의 규모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3LO 캐피탈의 창업자는 GBTC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GBTC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레이스케일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죠. 피델리티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미국과 유럽 투자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에그먼이나 조사 결과 기관 투자자의 80%는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는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30% 이상의 응답자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비율이 작년 22%에서 올해 27%까지 상승한 상황. 그렇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격 변동성, 가치 평가 근거 부족, 시장 조작 가능성 등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아직도 산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피델리티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만 봐도 이제 쉽사리 들어오지 못할 그런 포스를 이제 풍기고 있죠. 여름에 발냄새 풍기듯이 그런 무시무시한 압력을 내뿜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순간 지 멋대로 쫙 올렸다가 또쫙 내리든가 하면은 또 어제처럼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한번 쭉 올렸다가 엿장수가 지 멋대로 엿가락 늘리듯이 오늘처럼 또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반인들은 비트코인 못 들어와요. 간이 작아가지고. 임산부, 노약자, 아이들은 비트코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괴물화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호재가 있다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호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증권시장에서 비트코인 ETP가 6월 말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엄청나게 큰 소식인데 국내 뉴스에는 아직까지 다루고 있는 곳들이 없더라고요. 자, 이 소식이 무엇이냐? 이 ETP 상품 같은 경우는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는 ETC 그룹이 출시를 하게 되는 것으로서 독일의 엑스트라 디지털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독일 시민들뿐만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국가의 투자자들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것이고요. 이 상품의 이름은 BTCE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같은 경우 GBTC 주를 매입을 하면은 거기에 비트코인이 연동이 되어 있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TP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실제 비트코인이 연동이 되어 있다는 말인데요.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는데 이제 주식의 형태로 구매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상품이 독일의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과정의 편의성이 훨씬 더 개선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 독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나라의 국민들 역시 이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GBTC와 같은 효과가 유럽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GBTC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자금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 ETP를 통해 가지고 유럽 쪽의 금융기관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물론 스위스 쪽에 이미 관련된 상품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 스위스랑은 또 이제 다른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서비스에 활용되게 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탁업체인 빗고가 관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도 이 기관 투자에 관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투자 신탁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와 동시에 튜터 인베스트먼트의 창업자 폴 튜터 존스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등 비트코인의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포브스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치가 뜬구름 같은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것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자금은 어디론가는 향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제로금리와 함께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연준, 길을 잃어버린 투자금들이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그들이 몰려올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장 큰 저항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1500불대, 그리고 강력한 지지라고 볼수 있는 것은 8500불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500불대를 위로 뚫을 수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13500불대까지 진격, 그러나 8500달러가 뚫리게 되면 7300까지 후퇴. 굉장히 깔끔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석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롱을 칠지 숏을 칠지 그 자리를 봐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로 뚫으면은 그 14,000불대까지 롱을 치고 반대로 밑으로 가게 되면은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숏을 치고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 같은 경우는 이 타일러 디 코테스, 쟤는 파이낸셜 서바이벌리즘이라는 닉을 사용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MA SAR 지수에서 매수 시그널이 떴다. 중요 지역으로서 8650불을 찍으면서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것이다. 여기만 버텨주게 되면 다시 한번 만 달러를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활발한 분석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인컴 샤크스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세 슈퍼 트렌드는 아직도 유효하다. 떡락할 때마다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8000불대 중반인데요. 8000불대 중반이 깨지게 되면은 하락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상승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강력한 지지선이 8000불대 중반입니다. 이것이 깨지게 된다면은 더욱더 큰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버틴다 그러면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해가지고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잦아들 수 있도록 부디 좀 물을 찌끄러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마토 밭에도 물이 좀 뿌려졌으면 좋겠는데요. 모두가 힘든 이 시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좋은 정보들을 매집? 아니고,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및 광고주 방문과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 채널은 오늘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행복하고 시원한 금요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